조치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의 한용복, 한민호, 이은지 공동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구보고서 발간에 정성을 다해주신 울산대 이재봉 교수님과 공동연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행사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의 위험한 실체를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공자학원은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에 침투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마오쩌둥을 찬양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인류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자학원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는 공자학원에서 벌어지는 역사 왜곡 실태를 지적했고 교육부에는 우리 교육기관 내 설치된 공자학원의 문제점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자학원이 설치된 충남대에서는 중국 유학생에 의한 대학 내 학문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정권 주요 인사의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2015년 베이징을 방문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파리가 만리를 가는데 날아갈 순 없지만 말궁둥이에 딱 붙어가면 갈 수 있다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중국을 말이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말궁둥이에 붙은 파리로 비하한 것입니다. Oh, no.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대학 강연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국가,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며 마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큰 나라 중국의 뜻에 따르겠다는 식의 굴종적 발언으로 우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Oh, no. 존경하는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영국의 보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혼의 방관이 악을 꽃핀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위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선배 세대의 피와 땀, 눈물로 지켜졌기에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세계 각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하면서 사실상 폐기 처분된 공산주의의 망령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침묵을 깨고 소리치는 여러분들이, 방관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인권, 번영과 발전을 악의 무리들로부터 지켜낼 자유의 수호자입니다. 소중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가 자유대한민국에 퍼져있는 중국 공산당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공산당 하도 성명이라고 해도 과연 어제까지 않을 정도의 숫자를 내드렸습니다.